people like Tracer and such to jump in your back. And you usually see the Widowmaker on TV. 상대방이 숨어 있는 거 확인하고 보선 업라이징이 돌진 조합으로 변경. 로스앤젤레스 발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죠. 꼼짝마갈고리! 이제는 뭐 팀들이 다 잘 쓰더라 이거. 다 잘 쓰더라. 거점 밟았죠. 거점 밟고 신경 쓰이게 해놨고 정크렛이 날아가서 막는다. 저기 기본이야. 그러니까 뒤쪽에서 트레이서를 돌리고 트레이서가 띠띠띠띠 하면 정크렛이 빠져나가서 조합받고 막는 타이밍에 본대가 뛰어들어 정크렛이 없는 사이에 앞라인이 뒷라인을 떨군다. 이게 거의 기본적인 정석의 돌진이에요. 섬광 반사됐죠. 안 맞아, 안 맞아. 엔비가 이때 로드고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 이 엔비 선수가 뒷라인에 돌았는데 뒷라인에 있는데 발소리 들리는데 해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스트라이커 선수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긴 트레이서와 젠야타와 메르시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부조화도 걸리고 공버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로드 후그가 이걸 상대할 수 있느냐. 앞에서 노트가 죽었어. 그래서 하고 왔는데 부착당하죠. 오히려 왔다가 죽었어요. 결국 스트라이커가 뒷라인 다 정리해버리고 성광탄 사건이 짧아요. 맥크리는 물었을 때 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대로 물리면. 잘 잡았어요 이거는. 잘 잡았습니다만 이미 진영 자체가 많이 무너졌어. 애초에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싸움에서는 오리사 로드호그가 되게 힘이 약해. 한 번에 진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오리사 방벽 활용하면서 로드호그가 탱커들 잡아주고 그 과정에서 뭐 타이어 채워내고 순 그 맥크리로 앞라인 터트리는 게 기본적인 그 요소가 되는 건데 이미 뒷라인이 다 터져서 유지력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지금 오리사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초월을 켰어요. 물론 시간을 끌기 위한 요소 자체는 나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글쎄요. 방해법자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노트 선수가 자폭을 뭐 뒷라인에 있는 견제도 같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뒷라인이 갈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탱커들은 살아있지만 뒷라인이 오히려 다 포커싱을 당했고 타이어가 탑승에 의해서 파괴되고 잠깐만 여기서 싸우다가 자폭을 뒤쪽에다 쏘죠. 여기서 보면은 아 이게 실루엣이 초록색이라 잘 안 보여.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메르시 여기 있고 그쵸? 여기 타이어 지금 굴리고 있고 여기 타이어 굴러가죠. 여기 보이죠? 실루엣 보이죠? 초록색 이거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보면 진짜 보기 힘들다. 대박 사건. 초록색이라서. 그래서 뒤쪽에다가 자폭 날려놓고 맥크린 지금 여기 있어요. 정크렛 여기 있고 탑승하면서 타이어 부서졌고 뒤쪽에 여기 지금 윈스턴 날아다니죠. 감수 여기서 지금 포커싱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질리티 잡혔고요. 드림 캐지퍼가 여기 포커싱 왔고 아 펜 오케이 쓰겠습니다.
This may be an opportunity for the uprising to really just kind of run through this map quick. Or you know they want to. 도착. Pulse pump stuck towards empty. He gets DC. 아, 초월 타이밍 좋았고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한 번에 2검 3검. 너무 스피드가 빠르지. 이건 카리브 선수가 아까 전에 입구에서 버틸려고 그냥 오리사한테 1인 초월을 써줬기 때문에 받아칠 수 있는 초월도 없었고요. 그럼 용검에 죽어야 돼. 초월 없으면 용검에 죽어야지 뭐. 저렇게 들어오면. 사실 이 4탱 모이라 루시우를 썼을 때 되게 위험한 상대방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4탱을 썼을 때 되게 위험한 조합이 상대방 돌진 조합일 때야. 오리사 로드호그면 차라리 편해. 오리사 로드호그면은 빨리 돌아 들어가서 거점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유지력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돌진 조합이 나오면은 만약에 한번 막힌다, 잘려가지고 막히면은 궁이 어마어마하게 찹니다. 이 덩치들이라서 궁이 엄청나게 차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리는 걸 각별히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Cause you don't have the Junkrat to charge up the Zarya or put down a ton of damage to give Moira coalescence, right? Like if you're going to just burst people down, most likely you're going to finish them off in time. 자서 이속 쓰고 이번엔 지하 오른쪽으로 잘 들어와서 여기까지 좋아. 진입했어. 저 안으로 못 들어가죠. 저 안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이 탱커들한테 노예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굉장히 잘 들어왔어. 사실 아예 인명 피해 없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조합이. 약간은 받아치는 게 늦었어요, 보스턴 업라이징이. 그래서 노트 선수가 그냥 들이대면서 감수랑 그림캐지퍼랑 강제로 뛰어들어가지고 일단 벌보를 자릅니다. 메르시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야. 잘 버텨. 탱커들이 어쨌든 이 탱커들이 잘 안 죽는 탱커들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어요. 발차기 맞고 죽었네요. 평타랑 갈고리 안 맞고요. 네코에 계속 정리 당하고 마무리가 안 되죠. 어질리티 송하나에게 사망. 화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포커싱으로 확 해가지고 잡아내고 뭔가 이런 플레이들, 그 와중에 어젤리티 땡겨오고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갈고리도 안 맞고 정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 화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딜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1인적인 포커싱 싸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이 붕괴되고 로센데 발리언트가 막히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감수가 여기서 원시의 분노를 써버리고, 이건 무조건 잘못 눌렀죠. That was not intentional there as Gamsu is primal rage up on the 이날 메코도 도라도에서 그 달라스랑 게임할 때 1거점 밀고 나서 갑자기 혼자 자폭 쓰는, 아무도 없는데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Some warning swings up there. 자, 또 한 번에 들어가겠다는 판단. 또 여기서 진입을 들어왔어요. 탑 좋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끌었죠, 잘 끌었죠. 근데 노 선수가 자폭 잘 던졌어. 와, 이거 융화를 썼는데 죽었죠 지금 카리브가. 용검을 밀어내 봅니다만은 역부족이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4탱이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탱커들 궁 써가면서 잡아내고 밀어내고 이런 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예 융화 쓰고 죽어버려가지고 유지력도 안 됐고 궁 엄청 차죠 보스턴도. 그래서 지금 아예 지하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감 선수가 내려가서 원시의 분노 쓰고 한번 흔들어 줬어요. 그래서 소리 방벽은 뺐죠. 배지문서로 노트 넘어뜨렸고 노트 포커싱 중력 다탄 이거 튕겼죠.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포커싱 해야 돼. 쉽게 죽는 탱커들도 아니야. 융화가 또 왔기 때문에 계속 버티죠. 탱커들 안 죽어요. 자폭 때문에 한번 흔들 수 있었어. 자폭 때문에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지금 힐러들이 다 죽어버렸고, 저 이거 막겠구나 했어. 튕긴 거 보고 이건 막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간적인 화력 자체는 부족한 조합인 대신에 유지력 자체는 끝내 주거든요. 안 죽어, 안 죽어 탱커들이. 포커싱 완전 산으로 갔었죠 지금은. 거기다가 디바 자폭까지 좀 잘 들어가면서 엔비 선수 때문에 뒷라인 다 잘렸었어. 대지분쇄도 한번 있기 때문에 한번 가자라는 생각으로 조합은 유지. 케어! 케어! 노트 케어 기가 막힙니다. 라인 외로워요. 이거 라인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가 라인하르트 한 시즌 동안 라인하르트로만 또 거의 금화 때에서 놀았던 사람으로서 라인하르트 이런 상황 오면은 정말 고통 그 자체거든요. 정말 궁 찍고 싶은데 궁 쓸 각도 안 나오고 킬로그에 우리 편 죽어나간다는 소리만 나오면은 정말 미쳐버려요.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방벽 생성이 깔려있고 이렇게 환하게 윈스턴이 웃으면서 뛰어오면요, 정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 지금. 이거 봐, 보이세요? 웃고 있는 거? 웃고 있다고요. 그럼 라인하르트 입장에서 답답해져. 바꿨죠.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바꿀 수가 없어. 한번 가고 안 되면 바꿔야 돼. 차라리 그 전에 바꾸는 게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참 이 호라이즌 달기지 비거점에서 얘기가 많아요. 이걸 도대체 정크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죠. 소리 한번 쓰면서 진입. 포커싱이 안 맞아. 지금만 보더라도 순선수 보세요. 지금 순선수가 뭔가 하나 특정을 노려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코도 봤다가 옆에도 봤다가 탱커도 봤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코 선수를 모라는 넣었어. 근데 네코 선수가 MB 메카를 부수고 갔습니다. 쏠 거 다 쏘고 있어요 저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벌보 선수가 또 영웅이 교체됐고 군게이지 없고요. 어쨌든 젠야타는 굿을 주고 나서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3초 동안은 유지되기 때문에 나와서 잠깐 잠깐씩 또 조화 부조화 달아놓고 가면 돼. 페이트 재력 빠졌죠? 이거! 페이트 선수가 앞에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페이트 빡 때려가지고 페이트 체력 빠지고 뒤쪽으로 도망갔잖아. 사실 이게 이대로 그냥 만약에 살아 돌아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메르시의 군게이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자폭을 딱 던졌어. 도망감과 동시에 자폭을 딱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자폭을 던졌을 때 MB 도망가고 이 뒤쪽으로 정크랩 윈스턴 빠졌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가 있었으니. 참 저런 각폭 던지는 것도 신기해. 되게 과감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아마 페이트가 되게 고통 많이 받았을 거예요. 되게 앞라인이 뭔가 자리를 잡고 나서 슬금슬금 땅 따먹기 싸움하다가 포커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앞에 보이기만 하면은 나부터 막 때려버리니까 자리 잡기가 힘들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Starts off on the high ground, so he has his jump to get out of the fight. Just little things like that. Look at this guy. Watch this guy. Agility moves and plays 76 now, so
그래서 계속 조합 바꾸죠. 어젤리티가 정크도 했다가 솔저도 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메카 포커싱, 메카 포커싱. 또 모다. 이 메카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시간 끌리는 거고. 그냥 진짜 답답해지거든. 공격하는 입장에서 뭐 하나 잘려서 계속 그 시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시간 발생까지 쳐서 마지막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날 준비해온 보스터 업라이징의 전술 자체가 탱커 죽이기. 우리 뒷라인 케어하면서 탱커 죽이기. 칼리오스는 공격적일 때 씁니다. 노트 선수는 조금 더 수비적인 경향이 강할 때 쓰고요. 여기선 드림캐즈퍼가 약간 잠깐 아래쪽을 좀 보면서 조금 포커싱이 잘 안 맞았어. 올라오는 대상들 체력을 깎아주지도 못했었고. 타이어스죠. 타이어도 서졌고 켈렉스도 잡혔고 딜로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드림캐지퍼 지금 보시면 유효탑 몇 발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정신 못 차렸어요. 방금 전에 수비할 때는 스트라이커한테 물렸기 때문에 총을 쓰면서 아군들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생각. 근데 뒤쪽으로 빠지고 포커싱 포커싱. 여기서부터 이제 포커싱 대결이죠. 둠피까지 나왔어요. 근데 둠피 안 죽더라. 케어 엄청 해줘. 부착도 방벽에 됐기 때문에 방사 데미지밖에 살짝 안 들어갔었고요. 막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날은 포커싱 하는 거 자체가 보스턴 업라이징이 이 LA 발리언트를 좀 상위했어. 많이 MB 깜짝 놀랐죠 여기서. 그리고 부활하러 왔다가 벌보가 죽어버렸던 것이 여기서 너무 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두 번째 세트까지 한번 지켜봤고요. 그러니까 1, 2세트까지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발리언트가 그 보스턴 업라이징 상대로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2대0으로 포커싱하는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